대한민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행복하고 그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자, 저 보호망이 지난 7년 동안 보험 유튜브를 하면서요, 설날 혹은 추석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해드리고 그리고 명절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저 보호망이 추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호망도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 개수가 무려 4,500개나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 보호망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정말 신계약 건수가 엄청날 정도로 건수와 그 다음에 금액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 저 보호망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 열심히 일하고 또 문의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말처럼 저 보호망도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평상시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잠시 일해서 잠깐 내려놓고 잠시 며칠 동안 되지 않지만 가족들과 풍요롭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보호망도 물론 하루에 1일 1방송 이상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저 보호망 채널 잊지 마시고요. 요즘에 보험 채널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 보호망 오랫동안 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 빠른 신상품 그리고 빠른 정보 그 다음에 저 보호망한테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요. 보험금 청구나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요. 갑질하는 모습을 저 보호망이 생생하게 일단은 녹화함으로써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호망은 항상 우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잘 주는 그날까지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어김없이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가위 추석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저 보호망이 어김없이 삼행시 삼행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 보호망이 뭐 길게 남긴 거 내용 창작의 글을 검토해서 우리 보호망과 보호망 스태프들과 같이 회의해서 추첨해서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3만원짜리 10명께 몇 명이요? 10명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월요일날 저녁 오후 6시에 추첨을 통해서 아이디를 썸네일이나 댓글 하단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댓글 하단에 내 아이디가 당첨이 됐다 하신 분들은 저 보호망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 보호망이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3만원짜리 10분께 바로 쏘도록 할게요. 자, 설날이나 추석날 항상 저 보호망이 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삼행시 갑니다. 자, 삼행시는 보호망 제 닉네임이죠. 보호망이나 한가위 그리고 한가위 하면 보름달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저 보호망 밑에 댓글로 삼행시를 깔끔하고 창의적으로 남겨주신 분께는 저 보호망이 9월 30일 날 오후 6시에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저 보호망 영상에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와 빠른 트렌드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할 때 쫄지 말고 조사가 나올 때 쫄지 말고 보험금 청구하는 법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많이 올려드리는데요. 하다 보면 저 보호망도 사람이지라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 보호망이 잘못과 실수가 번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삼행시 댓글 하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9월 30일 날 오후 6시에 추첨해서 저 보호망이 많은 분들께 행복한 선물들을 마구마구 뿌릴 테니까 저 보호망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저 보호망도 우리 가족 그리고 친인척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보험의 모든 전반적인 거는 저 보호망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별로 소개를 안 시켜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변의 친인척, 그 다음에 친구,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저 보호망 컨텐츠가 있다는 거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저 보호망 추석 한가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